안녕하세요. 화면에서처럼 사진이나 동영상의 가장자리 테두리에 이런 액자 프레임을 넣어서 화면을 아주 멋지게 꾸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의 프로젝트에서 액자 프레임을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 화면에서 액자를 넣고자 합니다. 제가 인트로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프레임 액자를 가장자리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도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2등분 해가지고 왼쪽에는 사진을 넣고 사진이나 로고, 프로필 사진을 넣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설명하는 글을 넣은 그런 인트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액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액자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다음에 스티커를 갑니다. 스티커. 이걸 터치합니다. 스티커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예전에 이 스티커에서 거의 받은 것이 없어요. 기본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어집 있죠? 기어집 이걸 터치해서 지금부터 스티커를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요거 있죠? 요것이 스티커입니다. 이거 스티커로 써놨죠, 이게? 이렇게 요 아이콘이 스티커입니다. 조금 색깔을 좀 바꾸어 볼게요. 자, 붉은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것이 스티커입니다. 이것이 스티커니까 이걸 터치합니다. 지금 이거 왼쪽에 보세요. 제일 위 이걸 터치하면은요, 키네마스터 SS 도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요거 있죠?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이 스티커입니다. 터치해서 이 아이콘이 스티커인데 이 스티커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또 구분이 됩니다.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임. 이걸 터치합니다. 프레임을 터치하면은 프레임 관련 이 스티커가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프레임 몇 가지를 다운받아 보겠어요. 자, 여기서 요걸 다양한 프레임 패키지 있죠? 이거 터치해가지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냐 볼것 같으면 요걸 터치하면 돼요. 요걸 터치하면은 뭔지 알수 있어요. 터치하면 이와 같이 원을 한다든가, 뭐,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겠죠. 요 뒤로 가면은 사각형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설치됨이 떴죠. 그럼 설치되진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가게 해서, 프레임은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것인데, 프레임은 여기, 필름 프레임이란 것도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스티커에서 프레임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심플 그래픽 프레임 있죠. 심플 그래픽 프레임. 요걸 다운받습니다. 일단 먼저 터치해서 그다음에 오른쪽에 다운로드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운이 다 되면은 설치됨 이렇게 떠요. 그러면 빠져나갑니다. 다음에 오른쪽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이걸 터치해서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레임이 몇 가지 있으니까 더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올려서 여기 컬러 프레임 있죠. 컬러 프레임을 터치해서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좌측 상단 화살표를 터치해서 다른 것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아, 여기 불타오르는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것도 많이 쓰이니까 이것도 터치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좌측 상단의 뒤로 가기 화살표를 터치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3D 스티커 세트 있죠. 여기 3D 스티커 세트. 이것도 받아놓으면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터치한 다음에 뒤로 가기 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다양한 액자 스티커가 있어요. 다양한 액자 스티커 이걸 터치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다양한 스티커 다운됐죠? 자, 이렇게 몇개 다운받고 끝났으면은 이 X 상단에 왼쪽에 X 있죠? X를 눌러서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스티커에서 이런 아까 받은 액자 스티커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제일 위에 다양한 액자 스티커 터치해서 제일 위에 이걸 차례대로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툭 처치하니까 보세요. 자, 이걸 터치하니까 액자가 지금 이렇게 떴죠? 이렇게 액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지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액자 보죠? 이렇게 액자가 맞느냐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런 액자도 뭐 가능한데 화면을 막 가리죠. 이런 건 맞지 않네요. 불타오르는 액자 이것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크게 이렇게 늘려서 할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컬러 프레임이 왔습니다. 컬러 프레임에서 요거 터치해 보겠어요. 자, 이거 터치해서 이거 터치하니까 여기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걸 일단 우측 상단에 V자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서 다음에 모니터 프리뷰 미리 보기 화면에서 그 모니터에서 요 크기 있죠? 크기를 눌러서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화면에 꽉 채워줍니다. 이렇게 꽉 채워줘요. 그리고 꽉 찼다 하고 싶을 때 손을 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설정 있죠?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하면은 색상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색상이 1, 2가 나와요. 색상 1을 터치해서 좀 화려한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블루로 해볼게요. 블루를 하고, 그러니까 블루를 하니까 보세요. 가장자리에 블루가 들어왔죠? 다음에 색상 2를 터치합니다. 색상 2를 터치해서, 이번에도 역시 강렬한 색깔, 붉은 색깔로 한번 해보겠어요. 레드로.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색상 2가 붉은색, 색상 1은 블루니까 여기 가장자리에 보세요. 블루와 레드, 붉은색과 푸른색이 이렇게 교차로 교대로 되죠. 그래서 이것을 타임라인에서 길게 이렇게 늘려줍니다. 늘려줘서 보시면은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액자의 움직임을 주려면은 액자를 선택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액자를 선택한 다음에 요 아이콘 있죠? 이게 인 애니메이션, 다음에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펄스를 해봅니다. 펄스 한번 보세요. 화면에서 액자가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플레이 시켜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자, 화면 보세요. 이렇게 액자가 깜빡깜빡해서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액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액자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액자를 넣어서 화려한 동영상, 인트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